야, 대선 후보가 이제 뭔가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거래소 대표 다와. 아, 대통령이야? 아니, 후보입니다, 후보. 근데 하는 짓은 이미 대통령인데? 잠시만. 이미 대통령인데? 자, 여러분. 정치입니다, 정치. 그 머리 하나 쥐우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레드썬. 레드썬 정치. 자, 땡땡 후보가 업비트 비성 코인원 코빗 대표를 싹 모아서 간담회 한답니다. 어디서 하냐? 심지어 업비트 라운지에서 이제 다 부른답니다. 이게 웃긴지 알아요? 왜요? 거래소, 심지어 업비트 라운지에 다른 거래소 사장님을 부르는 게 말이에요? 마치 이거예요. 삼성 미팅룸에 애플, LG 이거 다 부르는 격이에요. 야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돈안 들어가잖아. 아, 그렇네. 이제 19일 날 이제 모든 거래소 대표들을 10시 반에 업비트로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간담회 진행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 거래소 관련돼서 너희들끼리 이제 자율규제를 할 건데 뭐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 이제 트래블룰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국내들끼리만 국내와 해외 간에 이제 긴급 차이가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될 거는 얘랑 이제 얘네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오작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근데 아직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그 후보잖아요, 아직. 그래도 사이좋게 아, 지내야지. 그렇죠. 하여튼 후보라도 뭐 대단하십니다. 뭐다 모았대요, 후보인데. 네, 하여튼 요거 내용이 있었고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미래에셋 금융에서 가상자산 수탁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 수탁. 내가 알고 있는 건 수탁과 암탁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수탁이라는 게 이제 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치킨인가? 암탉인가? 연계 3천원, 연계 4천원. 4,000원. 자, 가상자산 코인을 받아주는 법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더 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 커스터디라고 하면 말이 더럽게 어렵지. 그쵸? 수탁이라 하면 더럽게 어렵지. 그냥 보관해준다. 보관업이다. 돈 받아준다. 예. 돈 받아주는 애들. 땡돈 받아줍니다.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냥 내가 대신 보관해줄게. 그렇죠. 보관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보관해주는 법인을 설립해준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기한 건 은행과 합작 투자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금 세탁반지법에 따라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수탁할 수가 없어서 은행을 통해서 수탁한다고 합니다. 결국 은행이 수탁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미래에셋은 광고 마케팅이죠. 광고 마케팅인데 얘네들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생으로 만들어질 합작법인에서는 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주요 가상자산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자산을 받아서 뭘할 거냐라는 게 여기서 제일 아, 중요합니다. 그래. 야, 내 코인 가져다 뭐에다 쓸 거니? 미래에셋 금융투자그룹은 뭐 어떤 곳이 하는 곳이냐? 네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하는 곳이죠. 맞아요. 투자하는 거라서 향후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아. 향후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확장을 염두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말다 치워. 말다 치워. 씨, 영어 다 치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상품을 내서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펀드를 만들어 보려고 증권사를 좀 쫓아다녀 봤거든요. 항상 안 해주려 그래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미래에셋 금융에서 가상자산 펀드에 대해서 미리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선을 끊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출시 계획은 없어. 네네. 하지만 한마디 더 합니다.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역량이 있는 만큼 미래에셋 그룹은 다른 법인과의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수탁만 하면서 간을 보겠다. 네. 왜냐면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고 나중에 이제 법만 괜찮아진다면 브로커리지 주식 채권 선물을 중개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서 그 증권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해주는 행동들, 쉽게 말해서 펀드 같은 것을,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 되겠습니다. 아저씨가 3%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아까 그쵸. 존니 대표랑은 반대로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암호화폐 쪽까지도 손을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요. 미래에서 좋아요. 여기 자,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 내용으로는 우리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관 투자자 현황, 매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내용이죠. 네네. 기관 투자자 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좀 매도 좀 쳤나요? 아, 저번 주가 좀 매도 많이 쳤죠? 이번 주도
매도를 조금 했어. 야, 많지는 않은데 조금 매도가 나왔네요. 네, 매도를 조금 했어. 조금, 조금 했지. 눈물. 유유. 근데 그 보면 양을 보면 좀 적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좀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우리의 비트코인을 좀 팔았고요. 네, 이더리움을. 이더는 계속 팔더라. 그 이더를 계속 팔아. 끝없이 팔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이더를 중점적으로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는 어디가 많이 팔았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걸로 보시면 코인시어스도 팔았고요. 그리고 또 프로시어스가 팔았다라는 게 가장 별표 3개입니다. 나머지 팔았는 곳은 수탁사입니다. 하지만 프로시어스는 어디냐?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이번에 많이 팔았어요. 오, 네. 그렇게 많이, 여태까지 샀던 거에 비해서 많이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네요. 비중을 줄였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비트코인 ETF 참여하신 분들도 그만큼 조금 매도를 좀 치셨다. 이제 리스크 관리, 지금 좀 꽤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상 좀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팔렸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를 조금 더 찾아보게 된다면 우리의 채굴자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채굴자분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채굴기를 사고 채굴기를 맞아요. 물리는 그런 고정지출을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채굴력 파워라고 할 수 있는 해시 파워가 야 하늘을 찔렀네요.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망할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더 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채굴기량을 늘렸나 보네요. 그렇죠. 돈놀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 조금 나가고 계시고요. 네네. 이 시장의 기반을 맡고 계시는 이제 채굴자분들은 열심히 더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좋아. 이 시장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채굴을 진행하는 거죠. 채굴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중국에서 채굴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와락 무너졌는데 사실 다 없어졌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채팅창 보면 좌절이 생기네 현금만 한우 하시는데 얼마 안 팔았어요. 그렇죠, 얼마 안 팔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팔렸는데 얼마 안 팔렸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의 물량은 이미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아마 쟤네들은 뭐 장외나 이런 쪽으로 물량을 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들이 지금 진짜 소액을 판 겁니다. 여태까지 샀던 거 대비 진짜 소액을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겁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쟤들은 뭐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위해서 물량을 팔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뭐냐면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인데요. 네네. 비트코인 개수가 쭉 늘고 있죠. 어?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네, 이제 비트코인 마이너 채굴자들인데 채굴자들이 오히려 코인을 살 때도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코인이 조금 채굴자들도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비트코인이 저점이라 생각하면 코인을 매수하거든요. 네네. 채굴자들도 코인을 일정에서 매수를 했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채굴자분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마이너 아웃플로우라고 채굴자들이 이제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체한 내역들인데 보시면 거의 없죠? 쭉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 전기요금 될 정도만 팔고 대부분의 물량은 그냥 홀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채굴자들은 아주 든든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지만 그 물량이 거래소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 나거나 막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때도 진짜 거래를 하고 이때도 다 버텼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도 버텼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팔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는 추세예요. 다 그렇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빠지는 만큼 사실 주식 시장도 지금 힘들어 가는 타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